어, 예쁘다. 특이해. 언니 이쪽에 앉을까요, 저희? 네, 여기만 앉아. 어, 밖에 좀 보이고 괜찮은데? 저기 밖에 좀 보이게. 밖에서도 볼 수 있고 바람도 오, 그러니까. 시원해. 카페가 되게 예쁜데, 뭔가? 오늘 모처럼 타이페이에 오셨는데 또 네. 비가 와가지고 우리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타이페이 골목이랑 비 올 때 이 카페에 앉아서 보는 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지금 제가 지금 딱 비 오는 게 마주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예쁘죠, 되게. 되게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카페에 앉아서 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비 오는 거를 본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생각, 비 오는 거 보면은 와, 나 북한에 있을 때 비 오는 거 싫어했는데. 타이페이에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첫인상이 좀 어때요? 처음에 올 때는 사실 혼자니까 좀 많이 긴장도 하고 무서웠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괜찮을까? 혼자 떠나는 여행인데 아직까지 혼자 떠나본 적이 없어요. 대만뿐만 아니라 괜찮을까 엄청 걱정하고 막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혼자잖아요. 또 남자도 아니고. 아, 그러면 탈북하시고 나서 지금 해외여행 혼자 온 거는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혼자는. 아, 네. 그 인생 처음 해외여행 솔로 도전을 지금 맞아요. 여기로 하신 거예요? 네. 솔로 도전을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와, 그렇구나. 어제 하루 제가 지냈단 말인데 지냈는데 어? 괜찮네? 이런 생각. 그리고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택시도 이렇게 부르면 바로바로 바로 오고 그리고 또 이지카드도 또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또 힘든 그 코스가 없는 거예요. 호텔에서 나오면은 되게 옆 주변에 뭐 먹거리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편리하다. 나 혼자 괜찮네? 라는 이런 생각? 오기 전에 너무 긴장돼서 막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구나. 저도 외국에 많이 다녔지만 길거리를 혼자 걸어갈 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진짜 대만이 진짜 너무 안전해가지고 저도 되게 안심하면서 살고 있어. 지금 저희도 카페에 있다가 앉아있는데 이런데도 물건 같은 것들 훔쳐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맞아, 있죠. 맞아. 북한 같은 데에서는 치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좀 어때요? 엄청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려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어, 그럼 지금은 치안이 그렇게 좋진 않고? 안 좋죠. 아. 네. 국가가 보장을 안 해주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치안도 안 좋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다가 저희가 물건을 놓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다닐 수 없어요. 다 훔쳐가요. 아, 그냥 이렇게 탁자에다 뭔가 올려놓으면? 네, 탁자에 올려놓으면 그냥 없어지죠. 그게 좋은 물건이면 없어지고 그냥 이거는 일반적이고 집에 도둑질하러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아, 집에 들어온 게 많아요? 네, 많아요. 진짜 저희도 뭐 한두 번 정도 털렸었거든요, 집이. 열쇠가 있다면 북한이 그걸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들 다 따가지고 들어가서 다 집안을 다 뒤져놔요.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텅텅 비어있어가지고 정말 놀랐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필요한 거를 다 훔쳐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신고할 수도 없고 이런 거를 경찰에 신고하려면 또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CCTV가 없으니까 어디다 확인할 수가 없네. 누군지 알아요? CCTV도 없지, 확인할 데도 없지. 대만도 이런 걸 훔쳐가고 이런 게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유일한 나라가 여기였어요. 물건 안 훔쳐가더라고, 사람들이 카페에서.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가오슝에 갔을 때 그때 카페에다가 핸드폰 넣고 나왔었거든요. 아, 잊어버렸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탈출했을 때도 핸드폰 두 번 정도 잊어버렸었거든요. 잃어버렸어가지고 아, 이번에도 잃어버렸다 생각했어요. 카페 가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아, 카페 여기 핸드폰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그대로 있었어요. 아, 진짜 누가 아무도 없는 아무도 거고? 관심도 없고 가져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뭐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는 해외잖아요. 어, 외국인데 이걸 그냥 안 가져가고 놔뒀다고? 얼만큼 시간 지난 거였어요? 그게 한 1시간 정도? 근데 그 사이면 그냥 다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북한이었으면 상상도 못하는 맞아요. 상상도 안 돼요. 핸드폰이 꼭 갖다가 팔아도 되는데 팔면 얼마 나오잖아요.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을 그냥 잃어버렸으면 그거 갖다가 다 팔아요. 그리고 뭐 심 같은 것도 따로 빼서 팔 수가 있고 잃어버리면 경찰이 신고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 이제 아무도 쓰면 안 되고 있잖아요. 어,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놀랬어요, 그거 뭐. 그러고 보니까 저도 여기 살면서 제가 항상 이제 가방 메고 다니는데 그 가방이 끈이 너무 닳아가지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못 잔 거예요, 위를. 근데 가방 들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너 가방 열렸어, 계속 말해요. 어, 저도 그랬어요. 어, 진짜? 있었어? 저 가오슝에서 그때 치진섬에 갔거든요. 치진섬에 갔는데 가방 뒤에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지퍼를 다 안 올렸어요. 조금 열어놨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막 지나가시던 상인분들이 아, 그 가방 열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기 이거 진짜 대만에만 있는 특이한 문화인데 이거 가방 열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꼭 이렇게 가방 열렸다고 꼭 말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나 진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 맞아 맞아.
저번에 그거 다 썼어요? 다 썼지. 어, 다 썼어? 진짜? 응, 다 썼다니까? 화장실 보니까 때가 장난 아니더라고. 응. 이거 다 써가지고 못하고 있었어? 응, 태인이랑 또 와서 두기를 잘리고 있었는데. 이거 갖고 한번 해볼까? 어, 아니, 저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 장난 아니죠? 잘 된다. 잘 돼? 전부보다 더 좋은 목소리도 된 것 같은 목소리가 된 것 같아. 아, 진짜? 어, 근데 확실히 광 난다, 지금. 응. 아까 여기 노란 것도 진해? 오, 벌써 반짝반짝했다. 진짜 반짝반짝했어. 우리도 이거 하면서 맨날 다 웃기린데. 엄청 반짝반짝해졌어. 깨끗해. 야, 대박. 오, 세일이래. 나 이제 따뜻한 말 이거 이제 안 됐거든. 이때가. 오. 상큼해요. 근데 원래 하얀색 그거 있었는데 맞죠? 진짜 싹 쳤어. 네, 실제로 다 없어졌어. 실제로 어. 유리 뭐 이제 새로 검사한 거 같아. 아까 그거 이제 약품 없으면은 사실 진짜 청소하기 힘들잖아. 근데 이제 유한락스 사야지 할 수 없이 하는 거. 락스? 그거, 마스크 쓰고 해야지. 그거 어떻게 쓰는데 락스? 그거는 이제 세수기다가 물 타가지고 있는 스펀지로 문대는데 독하잖아.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해. 이거는 어때야 됩니까? 이거는 마스크 안 써도 냄새가 없구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 올 때 또 부탁해요. 올 때마다 갖고 올게요. 올 때마다 가져와요. 아들 고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쓰는 가방인데 이 끈이 다 찢어져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잠그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잠그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이만큼 열고 다니니까 이거를 못 봐. 제가 가방 들고 나갈 때마다 꼭 이제 대만 분들이 가방을 열다고 꼭 말해주니까 이것도 진짜 또 신기해요. 맞아. 어, 그 재밌는 문화 중 하나예요. 대만 분들 정말 가방 열고 다니는 걸 절대 못 봅니다. 어, 근데 소아님도 딱 저도 경험했어요. 아니 한 번 왔는데 이걸 딱 경험했다고 그래가지고 신기하네. 다른 나라였으면은 그 가방 열렸으면은 조용히 있다가 그냥 해가거나 네. 이렇게 하는데 북한도 그래요. 북한도 그냥 섬에치기 이런 것도 많이 당하고. 소아님도 근데 이번에 두 번째인데 벌써 뭐 지갑도 잃어버리셨고 가방도 사람들이 막 도와주셨고 벌써 많이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 경험.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타이베이 딱 가야 되겠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원님 인생에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할 거다 이런 거 진짜 상상도 못 했어요. 상상도 안 되죠. 북한에 제가 살았다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진짜 다 감사하죠. 그래서 하원님이 진짜 대만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좋은 인상을 받으셔가지고 특히 이제 대만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항상 DM이나 댓글 같은 거 엄청 많이 보내주세요. 응원. 맞아요. 너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요. DM 그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네. 너무 감사하고 어,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만 상인분들이 친절하게 저한테 막 응원해 주시고 막 메일도 보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원님께서 사실 외국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되는 일인데 하고 싶은 걸 이제 생겼으니까 그거를 도전하기 위해서 대만에서 새로운 채널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오늘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이제 서한이 채널을 가져가지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마.